네, 식구들 잘 계시죠? 성준이한테 전화가 좀 전에 왔는데요. 지금 이제 일반 훈련을 끝내고 이제 자신의 주특기인 이제 운전병 교육으로 넘어가서 이제 1차 시험을 이제 볼 건데 그 시험을 통과해야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운전병으로 발탁이 돼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을 건데 지금은 이제 운전병으로 이제 편입되면서 소형, 중형, 대형차를 이제 모는 것 가운데 이제 중형차를 몰게 됐나 봐요. 이제 훈련을 하게 됐나 봐요. 그런데 이제 중형차급 이상 되면 사실 조금 복잡하거든요. 기계 조작이. 그런데 성준이가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성준님을 의지하는 아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1차 시험 때잘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담대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주특기 교육 잘 끝낼 수 있도록 우리 식구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 현이가 또 이제 12월 초에 휴가를 나오고 이제 부대 들어가서 2주간 격리한 상태에서 이제 제대를 할 건데 12월 말쯤에 제대하는데 또 우리가 현이가 돌아오면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.